골고다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각자의 추구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목표했던 것이 이루지 못했던 지난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쉬움 속에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말할 때 반드시 원인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영적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요한삼서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못되어버리면 범사가 다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믿음의 복이고 하늘나라에서 내리시는 영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내어놓고 여러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2015년 지난 한 해 같이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처럼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다시 재정립해서 2016년 성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여 제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사마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가장 크게 서셨던 사람 가운데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변화되지 않았던 그의 모습 속에서는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버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버리고 원수가 됩니다. 원수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고 자기 중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 사람은 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인 되는 이 사람의 재물까지도 탐을 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도 약속 안 지켰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 지렁이라고 부르실까요? 수많은 벌레도 있고 많은 짐승 이름도 있는데 하필이면 지렁이입니까? 이 지렁이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시궁창 속에 썩어버린 흙 속에 악취나는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세상에 썩어진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곳에 지렁이처럼 살아가는 인생 야곱.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할 때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기 위해서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의 모습을 변장하고 나갔을 때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에서입니다. 그것도 그 단순한 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까지 바꿔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형이 받을 것을 받아냅니다.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냥이라도 몇 그릇에서 그냥 줄 수 있는 입장인데 주간 그릇 조건 내걸면서 형의 장작 맹물을 내게 파시오. 그럼 내가 이 죽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유일한 형제라고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났지만 에서가 맞습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 축복을 형한테 있는 걸 뺏으려고 주간 그릇에 그 장자 맹물을 가져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하란 땅에 가서 장인 라반의 양떼들을 탐을 내어서 양떼를 가져오려고 장인 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양떼들 와서 물을 먹게 했을 때 양들의 체질이 바꿔지고 결국은 라반의 양을 야곱이 가져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야곱의 그런 일부분의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누구인가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 밖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중심,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내 부모까지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는 이러한 사람 교회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 지렁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약속을 했습니다. 베델로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베델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명한 사람입니다. 구별했습니다. 교회 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약복나루터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밤은 깊어가는데 야곱이 홀로 약복나루터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습니다. 야곱을 싸움을 거시면서 야곱을 치실 때에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뼈 관절이 탈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건드리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환도뼈를 치신 후에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축적으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동안에 자신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단 방법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제가 축복받으려고, 제가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나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내 형도 그리고 나는 내 장인도 나는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했기에 나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한테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도 장인이 가지고 있던 양들을 나는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절룩거립니다. 약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분해의 시아침을 떠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사건에서 이 사람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그런 바로 이어서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인데 숫꽃은 세상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이 사람은 깨달으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숫꽃에 가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장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집은 지어줬습니다. 이곳에서 정착했던 그는 바로 33장 17절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집을 지었다는 이 말씀이 끝나면서 34장 1절이 시작될 때에 이번엔 자녀한테 환란이 닥칩니다. 외동딸 디나는 백주에 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시몬 네비 두 디나의 오빠는 원수를 갚겠다고 세겜 추장에 그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깨닫고 넘어갑니다. 혹 내가 때로는 야구 같은 자리에 섰다가 한께서 어느 날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몸을 통해서 직접 개입을 하시고 나를 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치셨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때는 질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사람 만드시려고 변화시키려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약복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실 때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야곱아 이름도 안 부릅니다. 바로 행동을 옮기시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2015년까지 하나님 난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저는 들을 때뿐입니다. 전혀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구나. 너는 이제 말씀을 들은 단계는 지났고 내가 직접 내가 너한테 내가 손을 보리라 하셔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을 환도뼈를 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숫꽃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따분합니다. 솔직히 교회는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교회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늘 예배 드려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세상 문화는 전혀 딴판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고 늘 은혜 생활하고 늘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다 보니까 세상을 기웃거리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화려한 곳입니다. 재미가 있고 육체의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야곱은 베델보다 숲곳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얻어맞고도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들한테 환난이 닥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이 야곱에게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사방에서 많은 부족들이 이 야곱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사면에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옥죄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퇴양날입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오늘 본문에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너와 만났던 곳에 단을 쌓아라. 이 단이라는 의미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따라 하시겠습니까? 미체바. 따라하세요. 미체바. 한글에는 단순하게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체바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죽다,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베델에 올라와서 위기 만난 너는 환난 가운데 베델에 와서 단을 쌓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지금까지 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았고 이제 너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단해서 널 스스로 죽여라. 무엇을 죽입니까?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신년 제 첫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단순하게 내가 앉아서 시간 때우고 말씀 몇 마디 듣고 그리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 제사 예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니는 죽은 제물이 올려집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육의 것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집도 내려놓게 되고 내 혈기 내려놓게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육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오늘 단의 의미 미체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베델로 와야 된다. 네가 원했던 방법으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니 베델에 돌아와서 너 이제 내 앞에서 육이 죽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사건에서 성경은 야곱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 과정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내용이 성경의 한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야곱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야곱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 괜찮은데 중간에서 말씀을 잘라버리고 엉뚱한 다른 내용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35장 8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상수리나무 아래 장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7절과 9절을 연결시키면 자연스럽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지점에서 유모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바로 창세기 35장 8절에 유모가 죽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였더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덟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년에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야곱이 받았던 여덟 가지 축복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인류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최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최고의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가문자입니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이 보게 되면 반드시 먼저 전제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야곱.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유모가 죽었다 말씀이 끝나니까 이 복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얍복나루터에서 지어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친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적은 바로 창세기 35장 10절이 처음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은 부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러야 됩니다. 이름은 부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얍복나루터에서 이 야곱을 환도뼈를 치신 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모가 죽고 난 후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너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나는 무슨 일이냐 다 해낼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를 얼마든지 내가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너 머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래가 되게 할 수도 있다. 너를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라 건강의 축복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는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이 복을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느 곳이 가든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이국 땅에 노예로 갔습니다.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애굽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권력 없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 불신자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애굽 사람 우상 숨기는 사람 집에 하나님 복이 미치는데 그 집과 밭에 온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고난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의 축복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살아버립니다. 또 번성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말씀이 복을 받은 사람은 직장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직장생활에서 이 사업장이 그 직장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야곱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번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정에 가게 되면 이 한 사람은 그 가족 중에 있으면 가정은 그 가정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번성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민족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유모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유모가 죽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는 어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 보게 되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축복이 지금 야곱이 기도해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환난 가운데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단을 쌓아 말아 그걸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모가 죽었다 말씀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여덟 가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드보라, 다시 말해서 유모가 죽음으로 그 엄청난 환난이 거쳐져 버립니다. 도대체 유모가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추적합니다. 이 유모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24장 59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부인 리브가가 시집을 올 때 유모가 함께 왔습니다. 시집 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바로 이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면 아내의 유모는 남편의 유모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유모가 죽었다. 유모는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요? 어릴 때부터 항상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영적인 유모가 없습니까? 믿음의 유모가 있나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항상 나를 보살펴줘야 됩니다. 또 항상 나를 붙들어줘야 되고 늘 나를 케어를 해줘야 되고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면서 내 발로 제 발로 즐겁게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내 아내가 남편에게 유모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스스로 내어보니까 어떤 교회를 가기 싫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붙들어서 교회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모입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죽어야 됩니다. 유모가 내게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덟 가지 축복을 줍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 도움 없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늘 어린아이예요. 젖먹입니다. 유모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어린아이, 어린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꼭 유모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잘 걷지를 못합니다. 걷다가 뒤뚱거리면서 또 넘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래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좀 걷다가 스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계속해서 장기간 내가 꾸준하게 이렇게 걷질 못합니다. 반드시 어느 지점에 가더니 내가 지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배도 쉬고 싶고 기도도 쉬고 싶고 반드시 어떤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왔는데 1년 지나면서 또 믿음이 내리막길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면역력이 약합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험이 사방에서 이 사람한테 시험을 찾아왔을 때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이걸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람 말에 솔깃해서 무슨 말이든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아무나 끌고 가면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는 말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은 변덕이 심합니다. 감정 굴곡이 심합니다.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기도 하고. 우리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나를 지금까지 옆에서 누군가가 붙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신년 새해에는 내게는 이런 유모가 없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많아요. 이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아이도 잘 돼야 되겠고 다 가정이 원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너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이미 다 세심받으셨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세고 계시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지금 나한테 무엇이 문제냐? 너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해도 너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것밖에 못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했습니다. 강한 그릇이 있고 약한 그릇이 있어요. 잘 깨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잘 깨지는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한 자가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받는 몫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집에서 키우다 보면 용돈을 주더라도 5살짜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줄 때 10만원짜리 수표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기껏해야 1000원짜리 한 장 줄까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명절이 됐을 때 만원짜리 한 장 정도 주는 정도입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그것을 수표를 줬을 때 이 아이는 수표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금덩어리 지어주십시오. 이 금덩어리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원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너 스스로 감당할 만한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라.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누구 말 한마디에 쓰러지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어떤 시험에 와도 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게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12대 때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갇혀있을 때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 중에 오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네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난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 일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도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알고 계신 비밀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작은 일인 줄 아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아내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도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찾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런 장성한 자가 되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35장 8절에 유모 더보라가 죽었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는데 이곳 이름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론 바굿, 알론 바굿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론 바굿이라는 말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무엇을 통곡의 상수리 나무일까요? 거기에 유모가 죽었는데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말은 고대 시대에는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는데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십자가 형태를 만든 나무 가운데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합니까? 십자가 밑에 지난날에 내가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숨고 살던 내 세상 모습이 이제는 내가 베델로 돌아오면서 이 상수나무 아래에 회개의 통곡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무릎 십자가 밑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던 유모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론 바구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절뚝발이 신앙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절뚝발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기 21장 23절에 장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이 장은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적 교회입니다. 절뚝발이 신앙이 되면 못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령 시대에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앉아 있을 때는 하체를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걸을 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뚝발이 신앙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 사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신앙생활은 뒤에 쳐지면 안 됩니다. 뒤에 떨어지면 이 약한 자들을 친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가 누구를 노리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뒤처진 자들 그리고 약한 자, 강한 자는 못 건드립니다. 이 사단 마귀가 정확히 알아요. 악한 영은 누구를 노리냐? 신앙생활에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약한 자를 노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나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양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양인데 약한 것은 나반의 양, 세상 사람의 양이고 하란 땅에 세상에 버려지고 실한 자, 강한 자는 야곱의 양이 되는데 가나안 땅 양이 됩니다. 어떤 양은 하란에 버려지고 어떤 양은 가나안 갑니까? 복음대로 보면 하란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강한 자.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먹는 음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는 부드럽고 꿀 섞인 과자 맛 같았습니다. 대단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왔을 때는 이런 만나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 대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볶은 곡식, 곡식이 무엇입니까? 딱딱한 씨앗입니다. 불에 구웠습니다. 볶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씹지 못합니다. 장성한 자가 씹을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부드러운 것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은 볶은 곡식 먹어야 됩니다. 가나안이 어딘가요? 바로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약속의 땅을 밟으려면 딱딱한 강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강한 자가 되라. 어떻게 강한 자가 됩니까?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은혜가 오면 벌써 본인이 판단합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성전일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속에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질 때 바닥이 나면 자꾸 세상 것만 걱정하게 되고 염려가 도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한마디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적 생활이 자라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자랄 때 우리가 심령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랄 때. 우리 신앙은 이제는 신년 새해 들어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조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있는 이런 유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혼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크게 따라오세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단맛을 내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달콤한 그런 삶 속에 오늘 여러분 강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